마켓 무버입니다. 건설업황이 다시금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증권가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집값, 근데 이제 재건축을 곁들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집값과 재건축이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업황 전반에 대해 좋게 보면서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집값, 주택 업황과 건설주의 밸류에이션이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건설주의 실적과 집값이 함께 움직이는데요. 주요 건설사의 주택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신 모든 종목들의 모든 건설사들의 주택 매출 비중을 보셔도 70%에서 50%까지 꽤 높게 측정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는 데다가 전세 가격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건설주의 밸류에이션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적 지원이 가세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건설주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 기획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또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또 올해부터 추진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남과 반포, 압구정, 잠실 등 서울의 주요 지역 그리고 평촌과 분당 등 신도시들의 재개발 사업이 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건설과 공사비 안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신규 수주 물량도 매출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본격적으로 건설주의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H투자증권에서 어떤 종목 최선호주로 보고 있을까요?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는 요즘에 브랜드력 과 트랙 레코드에 기반한 수주 경쟁력이 돋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또 힐튼 호텔 복합 개발 등 준 자체 사업의 착공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만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당장 보기보다는 적극적인 수주나 데이터 센터 등의 신사업 을 모색하고 있는 노력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4만 3천 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는데요. 이 밖에도 HT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을 차 선호주로 보고 있다라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KT 가지고 오셨는데 KT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더웠을 때부터, 여름부터 말씀을 해주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3%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의미 있는 거래량과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주가 상승을 보여줬냐? 아무래도 지수라든가 전체적인 반도체가 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통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방어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현금 캐시를 매달 만들어 창출해내는 회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방어주로서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이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됐어요. KT에 있어서. 보면 현대차가 4.86% 가지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3.21%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쪽이 연기금 쪽입니다. 7.57%로 2대 주주로 되어 있죠. 근데 사모펀드 물량도 좀 들어와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의 사모펀드 물량이 좀 들어와 있는데, 티로프라이스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현재 KT에 대해서 지금 5.24%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체스터 같은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19%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KT가 뭐 이런 지분 구조로 봤을 때도 현대차 그룹 쪽에서 좀 더 추가적인 지분 확보를 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UAM 시장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 통신사들은 6G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G가 되어야지만
좀 더 안정적인 UAM이라든가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인데 5G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뭐 이런 통신사와 현대차 그룹 간의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뭐 그렇다면 우리가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더 큰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9월 말부터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도 저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KT 그때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워낙 또 종목도 잘 보시니까 여러분들 KT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서현 이화입니다. 박성진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기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시기가 거의 도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인도법인 주식이 이제 22일부터 이제 뭄바이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번에 자금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뭐 싱가포르 정부와 그리고 블랙록이 7,730만 달러를 이제 입찰을 했고, 그리고 피델리티가 7,650만 달러치를 각각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일단 해외 기관 모집에서도 상당히 지금 인기몰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잘만 진행된다면 일단 뭐 인도 쪽 에서 자금 모집이 한 33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지금 긍정적으로 모집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정도부터는 이 관련 주식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서현 이화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서현 이화는 이제 인도 시장에 이제 현대 자동차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동반 진출을 한 상황이고 이제 그에 이제 맞는 이제 물량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생산 능력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제 캐펙스 시설 투자 자금 동향을 조금 보면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한 940억 정도 자금을 이제 집행을 했었는데 2023년에는 2,592억을 투자했고 올해는 벌써 한 2,000억 정도 가까이 시설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거의 이제 두 배 가까이 시설 투자를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본 총계의 증가와 그리고 매출 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14,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금요일 정도부터 좀 시세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14,6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 보시고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온다면 한 16,700원 정도 자리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좀 더 나오게 된다면 18,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현 이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도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기술적인 분석 듣고 왔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이전부터 가지고 오셨던 반복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기업은 그만큼의 좀 어떤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현대글로비스 잘 가더라고요. 네, 현대글로비스도 이 시간대에 많이 좀 맞아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자, 이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생껏 행복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기업이 많네요. 네, 오늘 보면 그동안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박스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승하면 다시 조정받고 조정받으면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우리 애기가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거래량도 지금 현재 평균 거래량을 지금 넘어서서 지금 현재 36만 8천 주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주가도 지금 현재 6.85%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현대글로비스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해운 사업 같은 경우도 뭐 해상 운임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동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 뭐 유통도 하고 있고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2030년까지 대략적으로 매출이 4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실적에 대한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자체적으로 지금 6년 동안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한 9조 원 이상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 주가 상승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옥션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토큰 증권 관련, STO 관련 이제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력이 시초에 좀 강력하게 나와서 관심을 가져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이제 오늘 10월 달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토큰 증권 법제화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 이제 이슈를 보니까 이 조각 투자 플랫폼 테사가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이 디지털 실물 연계 자산 거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어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 옥션을 한번 들고 나와 보았고요. 이제 서울 옥션도 이제 미술품 경매, 중개 그리고 직접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고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이 이슈가 나온다면 충분히 상승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손절라인 한 7,100원 정도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옥션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